반갑습니다, 유령부 친구들. 조사기 스쿼드만 보면 욕부터 나오는 남자 젠탑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노예년한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죠? 부럽네요. 팀같이 가족대로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간에 저는 저렇게 게임에 눈처 바르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비파가 뭐 어디 밥 벌어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스피드에 손카를로스도 절대 안 지거든요. 리디거도 센터백 치고 빠르거든요. 저 대걸레들 까리면이 나이 처먹고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골다공증이 왔나? 이렇게 조사기 팀 상대로는 역습 기회를 잘 살려야 되거든요. 이번 기회를 절대 어스로 보내지 않겠어요. 우고 산체 스포트 키고 조넨 뛰어 달려오는 호날두 잘 봤죠? 완벽한 찬스! 빠생! 와! 이게 안 들어간다고? 가뿐하게 제쳐주시고 위로 쭉 빼줍시다. 마르코스 유렌테! 비줄 위의 끝을 보여주자군. 그냥 마카롱이나 좀 낮춰 먹을 줄 아는 비음신년. 아무리 구단 가치가 높다 한들 돈으로 트로피를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단 가치로 승리를 따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자세는 제가 주로 침대에서 쓰는 가위치기 자세인데 벤치렐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라파엘 바란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씹새끼가 부하그라를 쳐먹었나. 왜 이렇게 느린 건데. 벽돌 수비. 없죠. 저각에서 슛이 가능하다고? 혹시 굴레트가 박정우씨 야스테이프 갖고 있나? 기회는 언제나 기다리는 자의 것이랬어요. 아무리 불리하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시발점으로 역전의 발판을 만들겠어요. 간만에 찾아온 미친 찬스. 시달하면 또 카카 아니겠나마. 우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카프킥으로 명치 존나 세게 쳐버리라. 시스템을 깎았다기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베컴이 준비하죠. 브리킥하면 또 베컴 아니겠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 병신 같은 새끼가 브리킥을 해 꺾고 차냐고. 당신도 나처럼 좌연 45도로 수준이 꺾여있어요. 이건 또 뭔 팀이죠? 아까보다도 역겨운 첼레알이네요. 제가 또 감성 없는 팀을 제일 싫어하는데 무자비하게 패버리도록 할게요. 까를로스 말라와테와 추추작 와우. 이런 추장 냄새나는 스쿼드가 저같은 근본팀한테 상대가 되겠어요? 씹새끼가 센척하고 있네. 뻑큐. 바로 역습해줘야죠. 대지를 가로지르는 패스. 그 패스를 레전드 오브 레전드 물봉두가 받아냈고요. 한번 제쳐주시고 깔끔한 디디. 이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물봉두다 이 말이야. 어쭙자는 건 바로 차단해주시고 또 역습 찬스죠. 카카 열렸어요. 담요투 씹새끼 저리 안 꺼져. 바로 때려. 빵이야. 병신같은 오저통새끼가 저탱이나 깔 것이지 주인공 행세하고 있어. 뭘 또 흠이에요. 어줍지 않게 자라는 척 장기술 부리지 마시죠. 어우 말투에서 좀 찐냄새 가득한데 님 실력에는 흠이나 메꼬시죠. 공기 흠이 많이 없으시네. 하하. 마지막 공격 찬스. 무슨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되거든요. 뛰거야 공에 맞아 지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야 된디. 푸샷 브라더. 한 번 더 남았거든요. 그냥 저 새끼 다리몽둥이를 뿜질러버려. 박스 안에 손살살. 침착하게 따라가. 조심해야 돼. 18 이거잖아. 씹새끼가 어딜 장화똥 원장님 빙의해서 뒷짐지고 흥거리고 있어 뒤지려고. 마트 증신간에 길쭉한 옷 보고 흥소리 내면서 흐뭇한 미소 짓는 똥꼬 중년.